확장되시 적을 섬멸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요원님? 막 돌아오신 참에 죄송합니다, 요원님. 긴급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긴급사태? 부산시 전역에 배치된 위상력 억제기 중 일부가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터처블? 그도 아니면 호프만인가요?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다니. 둘 중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잠시 차원종의 제거에 소홀해진 사이 출현한 차원종에 의해 파괴된 건지도 모르고요.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 위상력 억제기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한 개만 파괴되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죠. 최대한 방어선을 크게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클로저들이 담당 지역을 넓게 잡아야겠군요. 시민들의 대피 유도나 보호도 걱정이네요. 전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특경대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군요. 도울 일이요? 여러분께서 부산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만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네, 위험해요. 차원총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네, 물론 위험하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니까요. 행운을 빌어요, 이원님. 아오이씨, 적을 선멸합니다. 총을 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긴장되는군요. 총을 잡아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과연 전문 훈련을 받으셨던 거군요. 그렇게까지 대단한 솜씨는 아니지만요. 어쩐지 걸음걸이가 묘하게 단련된 군인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상 관통탄을 조금 갖고 있을 뿐이니까요. 일반 탄환과 위상 관통탄을 섞어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접근을 잠깐 막는 수준입니다. 비싼 위상 관통탄을 낭비할 수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일반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 차원종의 제거는 전적으로 클로저 여러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가 생각나네요. 그분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칭찬 감사합니다. 예전에 잠깐 전쟁터에 몸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간에서 하얀 악마라 불리는 무서운 적에게 당하고서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고 말았지만요. 하얀 악마? 사람 살려! 차원종이다! 특경대! 특경대를 불러줘! 아차! 차원종이 시민을... 시민들의 구조는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퇴로 확보를 위해 차원종을 제거해 주십시오. 조심하세요, 아오이 씨. 위험할 땐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시고요. 여기야! 결국에 적을 하나 발사! 거기다! 정확하게! 내 앞에서 살아남을
예상대로군. 이상 시장님의 가사 도우미 아우츠키 아오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한 일은 폐로 확보였는걸요. 오히려 아오이 씨가 아니었으면 시민 구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게 차원종을 쓰러뜨리는 힘은 없으니까요. 시장님께서 부산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부산의 모든 시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시민 구조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디 본인의 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아오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원종을 향한 두려움이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클로저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시장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께서 안고 계신 마음이죠.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을 지켜주는 아머드 특경대가 저런 상태가 된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뿐입니다. 모쪼록 시장님을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여러분께 무례를 범한 것이 불쾌하셨다면 제가 대신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시장님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특경대 대원들에게 억지로 벌레를 삽입한 것도 아니고 자처해서 그런 시술을 한 것이니까요. 이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싸우는 적을 믿은 셈이니까요. 구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 뿌리친 손을 그대로 차원종을 향해 내밀었으니까요. 과거의 그 클로저들과 자신들은 다른 사람인데 그런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충분히 화내실 만한 일이죠. 그래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시장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민수호다. 그런가? 아오가 그런 말을... 그 녀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내 앞에서는 내색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본심을 드러낸 것인가? 송구합니다, 시장님. 주제넘은 발언이었을까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놀랐을 뿐이야. 신경 써줘서 고맙군, 아오. 깜짝 놀랐어요.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호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지나치게 익숙하신 것 같았어요. 차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인간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네. 차원종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전쟁은 거의 없어졌다고 배웠죠. 저는 그중 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군사 조직에 피랍되어 억지로 전쟁터에 내몰렸었죠. 당시에는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쥐어주고 총알 바지로 내몰거나 여러모로 끔찍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다행히 살아남은 쪽에 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를 받아 떠돌던 중 이곳에 오게 되었죠. 시장님께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자리를 주셨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지원도 해주셨지요. 그런 제가 시장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신뢰하시는 알파나이트 일행 여러분을 돕는 것도 제게는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작전 활동을 힘닿는 곳까지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을지 여쭙고 싶군요. 여러분의 상급자이신 분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생하게나. 시간이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위상력 억제기 하나가 파괴됐다는 정보는 전달받았겠지. 우선에서는 위상력 억제기가 특히나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한다. 당장 수리를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군. 날뛰어대는 아머드 특경대 대원들과 억제기의 파괴로 인해 불안한 차원정들이 방해 중이니 말이다. 우선은 억제기의 수리를 위해 담당자들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 줘야겠군. 그 사이 다른 지역의 억제기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송은이 경정도, 흑지수도, 하다못해 특경대 대원조차 없다. 너희들 외에 다른 전투원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그 부분은 아오이 씨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지? 부산시장의 가사 도우미가 말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지. 너희도 알다시피 부산은 신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다. 그런 규모의 도시를 우리들만의 힘으로 지키기는 어렵지. 외부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총장의 압력이 작용하는 지금은 썩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은 망설여지는군. 언터처블 때문인가요? 그렇다. 근로자로 변한다면 그 능력을 확인해서 변신 여부를 가릴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언터처블이 그녀로 변신했다면 어떨까?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자마자 배신할 수도 있다. 그녀는 위상 능력자가 아니다. 능력을 이용한 신원 확인은 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우리들로만 방어선을 구축하면 한계에 이를 거예요. 맞는 말이지. 그렇다고 나까지 합세해서 작전구역으로 출동했다간 틀림없이 텅 빈 거점을 노리고 들어오겠죠. 위상력 억제 수갑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확보 중인 위상력 억제 수갑은 하나뿐이다. 제 앞에 사용한다면 몰라도 신원 확인용으로 쓰긴 어렵겠지. 그럼 부산에 있는 모든 벌처스 사원들에게 위상력 억제 수갑의 공수를 부탁해보죠.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게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어요. 좋다. 그럼 모든 전투원들은 즉시 작전 구역으로 출동해 차원정들과 교전해주길 바란다. 작전 목적은 억제기의 보호, 시민의 구조, 차원중의 제거다. 어렵겠지만 너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임무다. 권투를 빈다. 여기서 대기하겠다. 자.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이건 감당 못할 거야!
보고 뭔들 났나? 힘은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구만. 좀 어떠세요? 아, 100% 컨디션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 50% 정도는 되려나? 잔챙이 차원전 정도는 가뿐히 젖을 수 있다. 매트 상대는 껄끄럽는 어쩌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이가. 너가한테 진 빚은 확실하게 갚아줄 테니까. 뭐고 뭔들 났나? 미수가 이제 괜찮아? 정말로 나갈 수 있겠어? 뭐가 불안해가 그래 떨고 있노? 모르나? 내 장미숙이다. 이 정도는 위기라고 할 것도 없다. 괜히 누워있으면 멍청하게 안타차블한테 농락당했던 게 떠올라가 더 힘들고, 그리고 위상력 억제기가 터져붙다며. 들으셨나 보군요. 누워있어도 이야기는 들린다 아이가. 안타차블이 내분 일으킬 때도 자주 쓰던 수법이다. 차원종에 의한 파괴인척 해놓고 거점 지역에 혼란을 불러온다. 그 다음에는 적진에 잠입해가 공작을 펼치지. 차원종과 싸우는 게 클로저. 그게 우리들 상식인데도 말이다. 그만은 차원종이랑 싸우는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냥 전쟁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적이 차원종뿐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랑 싸울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안타처블에 대해 그나마 잘 아는 게 내니까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가자! 금마가 위상력 억제기를 다 부숴 뿌기 전에 밥도 같이 먹어!